33년간 사역하면서 주한 장로교회를 제적교인 10만 명의 교회로 부흥시킨 나경일 목사가 어제 원로 목사로 추대됐습니다. 그러나 후임 목사 청빙은 마무리하지 못한 채 은퇴함으로써 리더십 공백이 불가피해졌습니다. 박성석 기자입니다. 인천 지역 최대 규모인 주한 장로교회 나경일 목사가 원로 목사로 추대됐습니다. 나 목사가 주한 장로교회로 부임한 지 33년 만에 교회를 제적교인 10만 명의 교회로 크게 부흥시켜놓고 떠나게 된 겁니다. 나경일 목사는 은퇴 이후에 주한대학원대학교 이사장으로만 활동하고 교회 운영에는 일체 관여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으로 후임자 누가 되든 간에 우리 주한장로교회 계속해서 응원권에 앞장서 바라고 그 민족보호마 인천성시와 민족보호마 세계선교회 앞장서시고 하지만 나 목사가 은퇴하면서 후임 목회자 청빙을 마무리 짓지 못한 채 떠나 주한 장로교회는 당분간 리더십 공백기를 맞게 됐습니다. 지난해 주한 장로교회는 후임 목회자를 확정 짓지 못하다가 지난해 12월 수석 부목사인 박종인 목사를 후임 목회자로 내정했습니다. 그러나 박종인 목사가 곧바로 담임 목사가 될 수는 없습니다. 주한 장로교회가 속한 예장 통합총회의 헌법에 따르면 부목사가 곧바로 담임 목사 청빙을 받을 수 없도록 돼 있으며 맞더라도 사임한 뒤 2년이 지나야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주한 장로교회는 담임 목사 공석인 상태로 인천 노회에서 파송받은 손신철 목사가 임시 당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2년 뒤에 박종인 목사로 담임 목사 청빙 절차를 밟겠다는 계획인데 이 과정이 순탄하게 이루어질지는 미지수입니다. 박 목사가 교회를 떠나 있을 경우 당회가 계속 박 목사를 지지한다는 보장도 없기 때문입니다. 나경일 목사가 교회를 완전히 떠난 상황에서 주한 장로교회의 리더십 공백기는 상당 기간 지속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CBS 뉴스 박성석입니다.